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먼저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2.18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주기 추모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재난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 정당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2천여 명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된 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추모 주간 동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7일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대구에 와서 추모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유가족 간의 간담회도 이뤄졌습니다. 18일 오전엔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추모식이 열렸고 중앙로역에는 시민분향소도 운영했습니다. 네,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추모식이 정치투쟁화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있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산하기관장 회의와 15일 본인의 SNS를 통해 추모식에 시민단체, 민주노총 관계자나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순수해야 할 추모식이 정치투쟁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추모식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홍 시장은 16일 중앙로역을 별도로 찾아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18일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불참했습니다. 애초 김종환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추도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부시장도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현장에서 대구시 공식 추도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대책위는 근거 없이 추모 행사를 매도한다며 홍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대구시가 2월엔 통과시키기로 했던 신공항특별법이 이번에도 어렵게 됐다고요? 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신공항특별법 3건이 상정됐지만 핵심 내용 상당수가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교통법안 소위 다음 일정이 3월 8일 이후에나 예정되어 있어서 2월 통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소위에서는 대구시가 강조해왔던 중추공항, 주변 첨단산업단지 개발,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중장거리 공항, 국고지원 등을 문제 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 사안이 여럿 확인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한다는 게 확인되면서 3월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법이 2월에 통과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